자, 여러분, 이제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작년도에 출제됐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통과하고요. 그다음 20회로 가셔서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포함 그 말의 뜻, 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고 하시고, 이때 인접해 있는 그런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을 할수 있는데, 그래야 할 때는 미리 그쪽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 2반으로부터 5년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재취약 점수를 실시하였다면, 이번 기초조사 실시할 때는 그러한 것들 다시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2번도 맞고요. 5년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절차상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의 의견을 꼭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의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는 실무치한다. 이 시장 군수가 자기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렇습니다. 자, 이 도시군 기본계.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 절차. 먼저, 가장 먼저 기초사를 자기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자기들이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군의회의 의견을 듣죠. 그리고 나서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 계획서 들고 와서 승인시장하죠. 승인시장. 누구한테 승인시장에서 승인받습니까? 상급자인 도의사에게. 그래, 이 도의사가 승인시장을 받았습니다. 승인시장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주게 될때 바로 협의하고 도의사가 협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사가 심의 거치죠. 그래, 관계 그 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승인을 해줍니다. 도의사가. 승인해서 승인시켰던 자가 저 시장이다 하면 시장수한테, 시장이다 하면 시장한테 송부해주고 군수였으면 군수한테 보내주죠. 보내준다 이걸 송부라고 하죠. 송부. 송부받았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부했다. 그 내용을 게재해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공하죠. 30 이상.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과 군수란 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측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도의사가. 자,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 맞죠? 자, 3번 문제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조문 일부.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거.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문제화시키고 있네요. 자, 이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기억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니까 5년. 니은도 조금 전에 했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 그래서 너무 쉽죠. 자, 4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틀린가?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여러분들 수립권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여섯 명. 꼭 암기하시고. 이때 군수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수는 제. 8도 되는 군수다. 꼭 아시고. 자, 이때 이 광역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4명은 수립했던 그 도시 군기봉객을 병력하게 되었던 자기들이 스스로 그 도시 군기봉객을 확장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공고하고 우리에게 열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4명. 다만 이 4명, 특광, 특특 4명은 이 확정하게 될때 협의를 치고 심을 쳐서 확정하잖아요. 그때 협의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게 돼. 그거. 그런데 이 8도 돼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는요, 수립했다 그러면 또그 계획을 병행했다. 그럴 때는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의사님한테 승인청에서 도의사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끝내야 되죠.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특광 특특 4명은 반드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의무사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8도 돼 있는 시의 시장과 군의 군수는 일정한 시와 군은 도시군기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시장과 군수는 어떠한 시와 군이라면 도시 군기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 군이 있다. 그때 그 시에 군의 인구가 10만 명 이하다. 그랬다면 그 시와 군은 도시 군기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런데 수도권에 속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시와 군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수립해야 되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인구수와 무관하게 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또 어떠한 시와 군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에 그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시와 군도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1번 지문을 보시면요. 4번,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속한다 그러면 무조건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끝에 보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5번 지문 보시면, 5번 보시면은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거죠. 특광, 특특이 나와 있죠? 이네들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바로 스스로 확정을 할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근데 확정하기에 앞서서 협의하고 심의를 쳐서 확정한다고 그랬죠. 이때 협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협의한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5번 맞고요.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자, 제 4절 가죠. 도시 군관리계. 이거 중요하죠. 자, 문제 1번 보면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절차상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주어미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위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반을 하는데, 이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자,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하는데요.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땅이 사실상 개발 용도로 되어 있는 땅에다 또 다른 몫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짠다. 그럴 때는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기초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요. 기초조사할 때 포함하게 된 내용인 이거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분석을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경성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기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 거기에서 디귿만 해당합니다. 디귿만.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은 토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성토 뭐 기초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만 해당합니다. 이 해당 지구단위 개구역은 나대지 면적이 그 지구단위 개구역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구역 면적 대비 2% 미달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건부지가 거의 98%다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 개발 용도의 땅이니까 거기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고 그래서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문제 2번 보죠. 자, 도시 군관리계획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 군관리계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의 그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가 틀렸죠.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 결정 고시부터 3개월, 3월 이내 해야 되죠. 그래서 드렸습니다. 수산야 보기도 기득권 보기전으로서 똑같죠. 3개월 신고해야 된다. 자,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관할 시도사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죠. 그런데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게 될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2번 옳다. 답은 2번이죠. 3번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위반을 제안받은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위반권자죠. 그래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없다 틀렸죠. 4번 수산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냐? 국토교통부장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틀렸죠. 약자로 해수장.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발사하냐? 지용되면 고시 한 날부터죠. 그래서 고시한 날은 다음날부터 틀렸죠. 다음날 날려야 되죠. 고시한 날부터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관리 결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틀린 것은, 어떤 겁니까? 4번이 되겠죠. 4번만 보고 넘어가죠. 4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요. 결정권자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걸치고 그리고 심의도 걸치죠.
그래서 결정해서 고시하는데요. 이때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신고치죠. 근데 이 협의라든가 심의 절차는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황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합니다. 중앙행정기관장, 국방부장관 이런 분이죠. 그런 장이 좀이 절차를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에만 결정권자가 이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그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그랬대요. 없어도 그말 틀렸죠. 있어야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리고 1번 지문 잘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이 시장 군수가 자기가 지구 단위 계획 요청을 위한 도시 공간을 위반했다. 그렇다면 그 건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고 그것만은 자기가 직접 도시 공간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역 넘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직접 확정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지역내면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죠. 이 시도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할 때에는 그 지방 도시군의 심의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저한도 체감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분야 전문가 집단인 건축상 건축인의 심의까지 그래서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거꼭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번 문제. 이 4번 문제는 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주민이 도시 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주민이 위반 제한한다. 그때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죠. 다섯 가지.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약자로 기, 지, 산. 대체, 입. 이렇게 다섯 개만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제한할 때이 기는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권인데 설치든 정비든 계량이든 다그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되죠. 나머지는 다 3분의 2다. 5, 4, 3이 이렇게 되죠. 이런 동의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였다면 국공유지는 죄. 그래, 여기 국토개법상에서는 이게 국공유지 면적은 죄한데요. 주의할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는 동의면적 계산할 때게 바로 국공유지였다면 포함. 비교. 국토개법은 죄. 그래서 국, 재, 도, 포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국, 재, 도, 포. 자, 그 4번. 주민이 도시 군관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상별 토지소유 동의 요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과 2번은 기기죠. 기는 얼마다고요? 5분의 4. 그래서 2번, 3분의 2가 틀렸죠? 그리고 3, 4, 5다 3분의 2 맞습니다. 5번. 주민이 도시 군관리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 4번 왜 틀렸을까요? 산업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또 변경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틀렸죠. 제한 대상은 다섯 가지가 있죠.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하는 사항,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는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지정된 용도 조항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환 사고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 이거 제안서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리고 5번 제해한다 맞죠? 1번은 부담시킬 수 있다 그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보겠는데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도시 군가의 결정권자와 관련해서 1번 개발 밀도를 지정과 변경은 도시 군가로 결정할 누구만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만. 4번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시가 조정을 제한한다. 그때는 누구만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만. 5번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장이 위반한 도시 군가 누가 결정할 자기만. 그래서 1번, 4번, 3번, 5번은 국장만 하는데 2번은요. 국토교통부장은 할 수가 없죠. 도시자연공공은 누가 합니까? 도시자연공공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은 2번. 그리고 수산장보호구역을 지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냐? 해양수산부장. 이런 것들이 꼭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바로 4번이 틀렸죠. 보니까 이것은 반복해서 기출되고 있죠.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지정되면 고시한 날이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날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보겠는데 27페이지 1번 도시군관리계 위반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주민은 주거개발진구 지정에 대하여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가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 주거개발진흥주 지정은 제한 못해요. 아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 대체 입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3번 지문. 위반을 제한받은 위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안에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45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도시 군관리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도시 군관리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는가? 5년마다죠. 그래서 10년마다 틀렸네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특히 1번 지문을 보시면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의 건에 대해서 주민과 의회 관계자가 위반 제한을 할 수 있고 제한서 낼 때는 대상 토지 찾아서 얼마 이상 규모로 제한서 내야 받아주냐. 최소는 1만. 그쵸? 최대는 10만. 그래서 1번 수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과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제2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기 나와있죠. 자, 1번 지문 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다. 1번 문제 틀린 거 이렇게 돼있죠. 몇 번이 틀렸냐? 3번이 틀렸죠. 왜? 이 3번 지문을 보면 시도사는 법률에서,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의 용도지구를 조례를 통해서 시도, 도시, 군 조례를 통해서 대도시, 도시, 군 계획 조례를 통해서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고 세분 지정할 수 있죠. 신설해서. 그게 세 가지 있잖아요. 자, 경, 중, 특. 이것들은 시도사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후 용도지구를 추가 세 분 신설 지정할 수 있고 세 분에서 신설 지정할 수 있죠. 경관증은 추가 신설 지정할 수 있죠. 세 분에서 중요시설 보호지구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증은 조례로 세 분에서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나머지는 다 맞죠. 특히 4번을 보시면 이 개발 제한 기간의 취약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기간에 따라 정하는 취약주의는 뭐냐 그러면 K
개집이다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개집. 그래서 맞습니다. 개발 자원계획은 집단 치락주를 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연 치락주구는 어떠한 용도 지역 내에 있다면 지하느냐? 자연 치락주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은 보존지역, 녹간 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지한다 했고 암기라고 그랬죠. 비교해서. 그다음에 5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방제지구 지정은 도시 공간으로 시도사 뭐 대도시 안 지정에 나갈 때에 도시 공간의 내용에다가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꼭 포함해야 된다는 것. 의무상이라는 거 받으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용도기다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대도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용도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세 가지를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 개 안에다만 지정할 수 있어요. 개 1, 1개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통상업지할 때 유 없잖아요. 유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랬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도시장은 재해 반복이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재해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을 꼭 하게 되는 건 뭘까요?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그래서 2번 틀렸죠. 특정 용도 제한축 아니죠. 특정 용도 제한축은 주거 또는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 그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가 오염물질 배출사 이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주거로 지정한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틀렸죠. 이 도시군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기반설 중 도시군계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도시군계시설은 그 용도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이 됐던 그 용도주가 어떤 용도주가 됐던 천안부지역입니다. 무슨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해서 무슨 용도주에 따라 결정해서 도시군계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용도주 안에서의 행위자는 도시군계시설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적용된다가 틀렸어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3번 틀렸죠. 4번. 4번 보시면 공유수면 바다를 말하죠.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이 말 포인트죠.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라고 하려면 같은 경우 그래야 되죠. 그래서 다른이 틀렸어요. 다른. 다른이 아니라 같은 경우. 그래? 그래.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도시군관리계 이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로부터 그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 본다. 다만 이 경우 특광특특시정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떠올려야 되죠. 만약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비도시적인 뭐 계획관리적인 땅이 있다. 농림적 뭐 예컨대 자연 보존지역이 있다. 비도시라는 것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역이죠. 이런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 있다. 택지개발하려고 택지개발지구다라고 딱 지정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택지발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맞죠? 이렇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당 지정 고시하면 그 장소는 개발용도적인 국토법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되는 장소가 있죠. 그게 떠올라야 되죠.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다만 농공나 재, 그 다음에 택지, 전원, 그래 수송변의 재, 이런 게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법으로 지정된 지역도 원칙은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봅니다. 다만 비도시계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발국이다라고 지정된 그 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시를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 문제는 다 같은 문제죠. 이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적률로 최단으로는 반드시 수치 함께 나오니까 철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 표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도 표. 그 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용도 지역별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최대한도 용도별 건폐율 용도 최대한도와 관련해서 먼저 건폐율 뜻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용도 뜻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되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입니까? 건축 면적 비율이다 하고 아시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을 말합니까? 연면적 비율을 말하죠. 그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주 피편을 줘야 된다. 지하층 면적, 지상 보송용도의 주차 면적, 피는 안전구역 면적, 대피 공간의 면적 줘야 된다. 이런 것도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이 용도적별 건폐율 용도 최단도는 3단계로 규제하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서 1단계.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시행령,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2단계. 그 다음에 특광특특 시군후 도시군계획조례 조례로 3단계로 규제하고 있죠.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죠. 도, 관, 농,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자를 포함해 있다. 이 도시적은 다시 크게 네 가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으로 구분지정한다. 관리역도 세 가지 있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역. 그리고 농림, 자연 보존은 더 이상 세 번 안 되죠. 그래, 이 구지역, 주상공록, 주상공록, 보호생 농자, 구적에 따른 건폐가 용도를 최단도는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죠. 그래, 건폐는 주상공록에서 7972, 70, 90, 70, 20% 이하, 뒤에는 0% 이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생농자는 20, 20, 개는 40, 나머지 20, 20. 용적률, 바로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뒤에는 00% 이하, 500, 1500, 400, 100% 이하. 밑에 보호생계 농자에서 80, 80, 100, 80, 80% 이하. 이제 비도시는 다 끝났죠. 그리고 도시역 내 주상공록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분하고 세분 지역별로 또 최단도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 전용 1, 2종, 일반 1종, 2종, 3종,
갖춘 주거지 있죠.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중일류군, 중심일반, 유통근립. 공업적 세 가지 있죠.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 전일준공업적. 녹지역 세 가지 있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래서 이 세분된 용도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단으로는 대통령이 수정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외워야 돼요. 먼저 건폐를 보면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중에서 5, 5, 6, 6, 5, 7. 중일류군을 해서 9, 8, 8, 7. 전일중 공업적은 7, 7, 7. 70, 70 타. 보생 녹지는 다 2, 2, 2, 20, 20, 20.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 최대한도는 최대한도면 안 돼요. 최소한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1종 전용중은 100% 다. 100%,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3년까지 떨어지죠. 150, 200, 250, 300%. 준 주거지역은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500%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은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많이 인정받는 땅이죠. 1500, 법률에 정하고 있는 1500 그대로 인정하죠. 1500. 그래, 여기다 마이너스 200% 하면 되죠. 그러면 1300, 1100, 900, 중일, 요건 이 순서에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업적, 전용 공업적은 300% 플러스 50, 그러면 350, 400. 보생자 녹지역은 보호전 녹지역만 80이하고 생산 자연 녹지는 다 100% 이하죠. 이 수치를 잘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그 한도에서 바로 달리 정하고 있죠, 이렇게. 그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암기하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은 이 수치를 외우도록 하셔야 돼요. 통과하고요. 6번, 도시 공격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단도 가장 큰 것은, 이것은 꼭좀 풀어보시고요. 그 7번을 보시면, 7번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